안녕하세요, 유튜브 쓰는 여러분들, 김입니다. 오늘은 여기저기 미니멀 캐주얼 아메카지, 여기저기 휘뚜루하기 좋은 가성비 스니커즈로 돌아왔는데요. 요즘 SNS나 패션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면 심플하지만 슬림한 쉐입감의 스니커즈들이 자주 보이기도 하고 제 눈에 이뻐 보였어요. 그리고 진짜 스토커즈 화보 촬영도 했다? 죽을 뻔했다? 확실히 가성비 제품이기 때문에 학생분들부터 동년배 친구들까지 두루두루 휘뚜루 신으면 좋을 스니커즈라서 화보 촬영까지 하게 됐네요. 자,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가성비 스니커즈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첫 번째는 벌커나이즈드 캔버스 코트 스니커즈 모스 제품입니다. 심플한 캔버스화인데 앞 토켓 부분이 뽀짝하니 굉장히 좋았습니다. 깔끔한 실루엣에다가 전체적으로 원톤이라서 미니멀한 감성이 뿜뿜했어요. 인솔 부분에 신경을 써줬다고 하는데요. 무슨 에바 인솔 이중으로 넣어줬다. 결론은 뭐다? 신어봤더니 폭신폭신하다. 저희 화보 촬영할 때 한 6시간 촬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인솔이 폭신폭신하는 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3cm 키높이 효과를 준다.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 사이즈는 220에서 280까지 10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커플 운동하지마! 나랑 커플해. 여성분들도 나랑 해. 난 욕심이 많아. 두 가지 컬러로 진행되는데 깔끔 단정한 산뜻한 코디에는 아이보리 컬러로, 블랙 컬러는 원톤 블랙이기 때문에 가끔 그런 날 있잖아요. 로퍼나 더비까지 신기는 너무 꾸며 입은 것 같은데 그럴 때 신으면 좋을 슈즈. 그리고 일단 가격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요 슈즈 코디 방법이랄 게 사실 정해져 있진 않지만 추천드리는 코디를 하자면 굉장히 깔끔 미니멀한 스타일이죠. 그래서 미니멀한 룩과도 찰떡이에요. 슬랙스랑 셔츠 좋아. 물론 미니멀 깔끔하게 블랙 앤 화이트 입으셔도 되지만 스토커즈와 함께 하니까 컬러를 조금 써보시는 거 어떨까요? 아이보리 컬러감 슈즈는 미니멀 룩을 좀 산뜻하게 해주는 반면 블랙을 활용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 로퍼 더비 너무 꾸며 입은 것 같아 할 때 신으면 딱 대신 너무 좋다. 그리고 깔끔한 캔버스 와이니만큼 데님과도 활용해주시면 이쁜데요. Simple is the best. 청바지에 니트, 청바지에 티셔츠. 거기에다가 얹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대학생이다, 이제 새내기다, 이렇게 학교 간다 하면 백팩 같은 거 하나 매주시고, 메고 싶다. 백팩. 혹은 좀 트렌디하게 르메르 맛을 살려가지고 올블랙에다가 벨트, 액세서리 블랙으로 가준 다음에 아, 크림 룩! 그거 알잖아. 내가 계속 강조하잖아. 그리고 요 슬림한 스니커즈 코지한 스타일링, 시티 보이와도 굉장히 잘 붙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건 어벙한 느낌의 면 팬츠. 제가 화보 촬영할 때 입었던 코디로 집업 카라니트 또 많이들 구매하셨잖아요. 거기다가 어벙한 면 바지 탁 입고 이거 신발만 탁 신어주면 돼. 하지만 꼭 어벙하게 입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클래식 담백하게 퍼티그 팬츠에 셔츠 같은 거 입어주고 젊은 CEO 느낌으로다가 궁집자 사진 한 번만 띄워봐봐요. 성공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룩은 추리닝 룩이에요. 이때 조거 형식의 추리닝을 활용하신다면 저는 조금 더 갬성 룩을 연출하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 필요한 거 카라 니트, 집업 니트 이런 거 얹어주시면 갬성 추리닝 룩. 갬성 추리닝 룩 싫어요? 걱정하지 마요. 그냥 여러분들이 입으시는 뭐 그레이 추리닝 팬츠에 프린팅 티셔츠 입고도 매칭하셔도 됩니다. 살짝 힙하게. 뭐 거기다가 조금 더 스타일링을 얹으면 캡 같은 거 써주고 백팩 메고. 스토커즈. 다음 제품은 벌커나이즈드 레더 코트 스니커즈 페벨 제품입니다. 신테틱 레더 베이스에 은은한 광택감을 위해 라미네이트 코팅을 해준 슈즈인데요. 빳빳한 느낌이 아니라 부들부들해서 좋았고 광택감이 너무 과하지 않아서 싼티가 나지 않았어요. 가성비 제품이지만 싼티 너무 나면 못해. 내 나이에 그런 거 못해. 동일하게 좀 심플한 디자인으로 나왔지만 레더가 주는 어느 정도 꾸민 듯한 느낌이 있어서 캐주얼한 느낌이 났던 모스보다는 나 좀 꾸몄어 하는 스니커즈 같아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중 에바 인솔이 들어가 줬는데 다 필요한 거 착하면 좋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키높이 3cm. 나 이거 신으면 170. 맞아! 컬러는 마찬가지로 아이보리 블랙 진행되는데 아이보리는 원톤으로 진행되고 블랙은 아이보리 블랙 이렇게 투톤으로 진행되니까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패블 또한 220부터 280까지 10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뭐다? 나랑 커플 슈즈 하자. 나랑. With me. 살짝 광택감이 돌고 레더 느낌의 스니커즈라고 해서 코디 추천이 많이 달라지진 않아요. 미니멀 깔끔 룩에 어울립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릴 만한 건 셋업 코디 연출을 하실 때 스니커즈를 찾으신다면 이런 느낌의 스니커즈 연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너무 갇혀 입은 듯한 느낌의 셋업을 살짝 캐주얼하게 풀어내주는 거죠. 혹은 미니멀하게 슬랙스랑 블루종 자켓, 짧은 자켓 입을 때 매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데님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꼭 데님 하면은 인디고 블루 계열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브라운 계열 데님들이 굉장히 제 눈에 이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브라운 데님과 스트라이프 티셔츠 같은 거 입어주시면 굉장히 뽀짝할 것 같고요. 아니면 레더맛 스니커즈니까 레더 자켓 꺼내서 입어주시고 흑청! 조금 더 시크한 맛으로다가
동일하게 면 팬츠 활용도 가능하신데요. 헐렁한 면 팬츠, 헐렁한 셔츠, 시티보이 맛을 내주고 조금 뭔가 아쉽다, 날씨가 좀 추워졌다 하신다면 니트 베스트 같은 거. 조끼. 스니커즈 자체가 엄청 심플하기 때문에 코디를 엄청 타지 않는 것 같아서 활용도가 좋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티보이 맛이 아닌 면 팬츠를 좀 클래식하고 담백하게 소화하셔도 요 스니커즈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카라가디건 활용하시면 좋은 게 뭔가 너무 후줄근해 보이지도 않고 너무 갇혀 입은 것 같지도 않고 적당한 느낌? 마지막으로 동일하게 추리닝 룩에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였다면 추리닝 팬츠랑 바삭 파카 같은 거 매칭해줄 텐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대충 걸치고 나왔구나 하지만 속으로는 엄청 꾸민 거야. 이거 색깔도 맞추고 엄청 꾸민 거야. 아니면 난 심플한 게 좋다 하신다면 기본 추리닝 셋업에다가 신발만 포인트로 신어주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평범한 추리닝 셋업인데 레더맛 스니커즈를 얹어줄 때 이 스타일링이 살짝 힙해 보이기도 하고 살짝 분해나기도 하고.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폴더의 가성비 스니커즈로 다양한 코디까지 보여드렸는데요. 가성비템이지만 심플하고 착화감이 좋았고 다양한 코디에 활용할 수 있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화보까지 찍었다고요. 가격이 이미 가성비 제품이지만 출시 기념, 스토커즈 기념으로 전국 폴더 오프라인 39개 매장에서 폴더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신사 스토어에서 9월 15일까지 10% 할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폴더 오프라인 매장에 가셔서 직접 부담 없이 사이즈 이렇게 신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화보 촬영한 장소가 싹스타즈. 여기 양말 굉장히 이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어떻게 잘 부탁을 드려서 무신사 구매 선착순 500분께 양말을 한 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랜덤이에요. 근데 이 양말이 지금 여기 지나가는 이 컬러 양말인데 오, 퀄리티 좋아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추천한 만큼 구독자 이벤트 빠질 수 없겠죠? 신어보셔야죠. 그 에바 이중솔 신어보셔야죠. 페벨 모스 각 5쪽씩 총 10분께 이벤트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저희 화보 촬영도 한 겸 메이킹 필름으로 엔딩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여 우리 스토커즈 팀원들. 하하 호호호. 아, 행복하다. 아하.